지나가다 눌렀다고 하고 이상한. 네, 사람 제 사람이 가 있는데 여자 친구랑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김유미입니다. 아, 어린애한테 마음이 흔들어. 했어. 한참 어린애 있죠? 인턴. 선생님도 막 주고 막 이랬었어. 사랑한다고 다 해놓고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뿜뿜 유미, 조심스럽게 귀엽게. 아버님. 놀랬어. 아버님.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유미를 찍어왔는데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세요? 첫 세트 들어갈 때? 아, 유미 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에 남아요. 양말 신고 머리 말리고 또 이제 만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막 이렇게 물고 나가고 이런 시간인데 그때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. 아, 그때? 네. 근데 이제 유미를 떠나보내면 기분이 묘하겠네요. 며칠 안 남았는데. 끝나면 정말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.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.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예. 근데 이 고운과 이 라이벌 곡들이 되게 엄청나게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 아니에요? 시즌2는 바비의 얘기고 뭐 신경 쓸 거 말고 할 게 없어요.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느낌이 어떠세요? 전 시즌1부터 했잖아요. 네. 야금야금 스며들어서 처음엔 제가 적응을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적응을 제가 좀 깊게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정이 생각보다 많이 든 것 같아요. 생각감들이 듣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. 생각감들. 아, 죄송해요. 저 못 들었어요. 바비 사랑해요. 너 보고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? 다리를 여기다가 하나 걸려요. 그러기에는 치마가 둘, 트랙인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와, 촬영 증권 같네. 내리죠. 나쁘지 않죠? 김이야. 좋다.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갈 수 있어서 덕분에 살았어. 여기에 원고가 다 들어있어. 고마워.
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십시오. 비가 맛있니 뭐? 아 뭐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.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? 좋은 말씀 경청합시다.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